자, 이제 계속해서요. 자, 이제 본 강의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이제 우리 1장 직류기인데요. 자,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 자, 직류 전동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가 한 가지 다른 점은 여러분 이제 전류 방향만 반대인데요. 왜 전류 방향이 반대인지 나중에 이제 또 전동기 가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자, 우리 직류기는 발전기든 전동기든 구조는 같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직류기 구조는 이제 이렇게 크게 여러분 이제 네 가지로 돼 있는데요. 자, 그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제가 자,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절대 잊어버리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빨간 펜으로 잘좀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또 그런 내용을 잘좀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를 갖다가 이제 필기하실 때는 제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잘좀 여러분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필기한 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게 바로 핵심 정리. 아주 중요한 요약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우리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 자,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류기는 바로 이 계좌가 여러분 고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를 갖다가 이제 필드 마그네트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줄여서 필드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그래서 우리 직류기는 바로 이 계좌가 고정자고요. 전기자가 바로 이제 회전자인데, 자, 이 전기자는 영어로 이제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항상 발전기 전동기를 공부하실 때는 뭐가 고정자고 뭐가 회전자인지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류기는 자, 계좌가 여러분, 고정자입니다. 그리고 전기자가 회전자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2장, 동기기.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가 있죠? 자, 우리 2장 동기기는 여러분, 제가 교류기라고 했잖아요. 그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는 자, 이 계좌가 여러분, 회전자예요. 그리고 전기자가 고정자입니다. 동기기는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동기 가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 모든 발전기 전동기는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다. 그리고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다. 그때 우리 직류기는 바로 계좌가 고정자입니다. 그때 자, 이 계좌가 여러분 고정자든 자, 이 계좌가 회전자든 여러분 계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석을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바로 여러분 전자석입니다. 우리 전기를 갖다가 전공을 안 하신 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자석 그러면 자석은 자, 연고자석이 있고 자, 전자석이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게 연고자석이에요? 여러분 말굽자석, 막대자석은 연고자석이죠. 아시겠죠? 근데 그 연고자석은 대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소형 발전기 전동기예요. 아주 우리 소형 발전기 전동기에는 대부분이 연고자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발전기 전동기는 전부 다가 중대형이거든요. 우리 중대형 발전기는 여러분 전부 다가 대부분이 다 바로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배우는 여기 전기 기기는 여러분 연고자석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기 기기에서 배우는 발전기 전동기는 여러분 전부 다가 무슨 자석이다? 이 전자석이다. 근데 그 전자석을 왜 사용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강의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를요. 어쨌든 전자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전자석은 여러분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은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 철심에다가 자, 이제 코일을 감는데 그때 그 철심은 여러분 두께가 대략 얼마냐면 0.8에서 1.6mm 정도 강판의 두께가요. 그래서 0.8에서 1.6mm 정도의 그 얇은 강판을 여러 장 포개 씁니다.
그때 그 강판을 얇게 만들어서 그 여러 장 포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층했다고 합니다.